유로성사의 경신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When the Lord your God has destroyed the nations whose land he is giving you, and when you have driven them out and settled in their towns and hous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베네핏을 주셨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늘날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행한다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이와 같은 축복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 민족을 멸절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다른 민족들을 멸절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큰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Then set aside for yourselves three cities centrally located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그 주신 땅 가운데에 central cities centrally 그 located 그 위치에 있어서 그 특별하게 그 구별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두라고 하였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Build roads to them and divide into three parts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so that anyone who kills a man may flee there. 그래서 그땅 전체 중에서 세 구역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그 로케이션을 세 군데의 그 로케이션을 정한 그 곳에는 모든 살인자를 가둘 수 있는 살인자를 일단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들도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This is the rule concerning the man who kills another and flees there to save his life. One who kills his neighbor unintentionally, without malice aforethought. Without malice aforethought. 그러면은 계획적인 살해가 아닌 것이지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살인 같은 거에 조금이라도 가담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나의 인생이 잘못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그 어떤 일을 도모한다거나 밤늦게까지 남의 집에 거하거나 술 취하여 있다거나 그렇게 또 디스코장이나 그런 유흥가에서 머무는 일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피하도록 그리고 칼이나 도끼나 그런 위험한 물건들을 멀리하고 총을 더군다나 위험한 것은 멀리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실수라도 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For instance, a man may go into the forest with his neighbor who cut wood, and as he swings his ox to fell a tree, the head may fly off and hit his neighbor and kill him. That man may flee to one of these cities and save his life. 그래서 실수로 그렇게 부지 중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그 도끼가 날라와서 그 벌목하면서 그 날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그것도 하필이면은 그 같이 갔던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살인자가 되는데 이거는 계획적인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그 도피성 중에 하나로 피신을 하라고 우선은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Malice aforethought, 부지 중에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without malice aforethought 이 경우에는 실수로 생겨난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을 일단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이 이 미국에는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이 하나님의 법이 기초로 될 때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은총 입어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은 은총 입어 천한재진 얻고 보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 늙으로